가끔씩 저도 놀러 가서 내가 패키지 먹고 거기 무슨 그 대학교 앞에 거기 막 이런 데 놀러도 가고 막 그랬어요. 아, 그 전국대학교? 네. 아, 진짜요? 네. 수술을 하기가 그런 고민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수술을 해야 되는데 네. 원래 목이랑 허리가 아픈데 가슴 수술하고 더 아프지 않을까 약간 고민하시는 분들. 아. 미리 조금 이제 컨디션을 만들어 놓고 약간 이제 등이나 체형 교정을 해놓고 시작을 했으면 그런 분들은 조금 오히려 나았을 거고 거북목이랑 굽은 등이 심하신 분들은 사실은 이제 그거를 하거나 무게가 더 가해지는 거랑 무거운 거 들고 다니는 거 똑같은 상황이 되니까 이제 근육을 좀 펴주고 뒷근육은 강화시켜줘서 이제 저희가 정말 말 그대로 재활이죠. 수술하고 나서 체형은 어떻게 변하는지 이제 그런 것도 좀 체크해드리고 앞으로 운동관리나 어디를 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면 좋을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던 그렇습니다. 네. 그 체형 한번 제가 조금 체크를 좀 해볼게요. 오, 지금 골반 되게 심각하게 많이 돌아가 있어요. 아, 저요? 아, 그래요? 이게 골반 크기가 오른쪽 왼쪽이 달라 보이잖아요. 이게 이제 오른쪽이 앞으로 이렇게 돌아가 있는 체형인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등이 또 너무 평평해져 있어요. 굽혀보세요 해서 사진 찍었는데 네. 그럼 이렇게 이제 골반부터 이렇게 굽혀져야 되는데 골반이 움직이질 않아요. 네, 굽히고 펴고 차이가 하나도 없죠. 네네네네. 이제 수술 후에 여러 가지 생기는 이제 통증들 중에 척추 따라 생긴 통증들 중에서 무게로 인한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원래 본인이 가지고 있던 이런 이제 유연성과 척추의 상태에 따른 이제 바른 운동법 처방이나 그런 접근도 굉장히 좀 중요한 상태이긴 하세요. 뭉친 데는 풀고 약한 데는 좀 강화를 해야 돼서 여러 가지 기계 치료 같은 뭐 고주파나 충격파나 이런 기계 치료도 좀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근육 살리는 이제 이런 기능성 운동 치료나 이런 것들이랑 종합적으로 치료를 좀 들어가겠습니다. 그 상태 그대로 뒤로 쭉 앉아보시죠.